이거는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찬반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잖아요. 뭐 어떤 만약에 순수 예술이라고 한다면은 매스컴에 출연하는 게 옳다, 싫다는 정말 반반으로 극과 극으로 갈리잖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, 여전히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제가 정말로 너무 훌륭한 안무가라 그 어떤 소통 없이도 그냥 작품 하나 띡 내면은 전 세계인들이 열광할 수 있는 작품을 낼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이라면은 뭐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제가 춤을 췄던 이유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싶어서 춤을 공부를 한 거거든요. 그랬을 때는 지금 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대중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온라인에 이렇게 많은데 그거를 굳이 버리고 내 연습실에서 혼자 내 집에서 혼자 춤을 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춤이 아니더라도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든지 기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저는 그것 또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정말 정말 큰 행운이 될수 있다 생각해요. 이제 뭐 1세대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1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게 사실 좀 우습거든요. 왜냐면 저보다 더 1세대고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교수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선 엄청난 운을 타고난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제가 직접 가지 않아도 저라는 이름을 영상을 통해서 알릴 수 있었으니까. 근데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더 좋은 기회의 땅에 놓여 있습니다. 더 많은 매체들이 있고요. 지금 한국 예술인 분들이 뭐 영화, 드라마, 뭐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다면은 여러분들의 춤으로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너무 쉬운 상황이라 생각해요. 저도 쉬웠지만 여러분들은 더 행운을 가진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제가 구글 지도를 켜고 한번 봤어요. 추억을 회상한다고. 근데 아프리카 빼고 다 갔더라고요. 아프리카란 대륙은 아직 못 갔지만 너무 가고 싶은데. 근데 그 사실 성과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친구가 있어요.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춤을 추면서 생겼던 그리고 좀 뜻깊은 거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선생님이 되고 저보다 더 좋은 춤을 추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저도 자극을 받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나 파리를 가서 춤을 배웠는데 이제 몇년 뒤엔 제가 춤을 가르치러 그곳에 가기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, 근데 다니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똑같다.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 가서 춤을 춰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과 바람이 있습니다.